예쁜 언니야가 왔어요. 내가 예쁜 언니야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래요? 미안해. 동자님, 나 말할게. 예쁘진 않대. 자, 우리 언니 몇 년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했어. 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 직업에 만족을 못해. 아, 맞아요. 어? 그거 맞아요. 어? 내 직업에 만족을 못해.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지금도 많아. 어? 생각이 많아. 내가 여기서 조금 자격증을 좀 따고 보충을 해서 내가 잡체인지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직종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근데 공부머리를 또 뚜렷하게 갖고 있지는 않거든. 응? 그러니까 갈등돼. 기술을 배워서 내가 다른 거를 조금 할까, 그치? 네. 에? 근데 지금 있는 직원, 직장이 정직원이 아닌가? 정직원은 아니에요. 어, 그지? 네, 계약직이라서. 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쭉 있었대, 쭉.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머리가 복잡해. 사람한테 너무 부딪힌다. 어? 왜 웃어? 아니. 어? 아.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게. 어. 계속 마트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사람이랑 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응. 내부라는 얘기는 외부 고객이 아닌 내부 고객은 네.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은 직원이야. 응, 직원 직원. 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 내부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 이해했어? 말, 응? 언행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죠. 맞아요. 소심하고, 응? 응? 소심하고, 한 가지 물어, 이렇게 딱 생각하면 쭉 타고, 한마디 들으면 이게 조금 있어. 근데, 지금 몇 월 며칠 생이에요? 저, 3월 8일 생이에요. 음력? 아니요, 양력. 응. 음력은 6월 12일. 근데 본인은 기술을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크게, 응. 응? 손재주로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 네. 이해했어요. 조금 남자 성격이기도 하고 덤벙덤벙하고 어? 푼수기도 약간 겸비해 있단 말이야. 이게 보이는 거. 그래서 본인은 활동성이 조금 있고 네. 몸으로 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이 직장을 또 나와 버리면 올해 지금 이제 동짓달이야. 네. 나와 버리면 내년에 딱 이제 입춘 지나고 나면 본인이 여기서 이제 딱 해 버리면 삼재가 끝나고 끝났는데도 내년에 이상하게 더 마음에 환란이 조금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응. 그냥 차라리 이걸 하면서 그냥 응. 취미 겸 해서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것 다른 거 뭐? 싶긴 한데. 뭐 글을 쓰거나 응. 아니면은 뭐 글 블로그 땡. 같은 거 하거나. 응. 블로그도 땡. 아. 어? 네. 이거는 본인 일기 쓰시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이 직업도 만족을 못 한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내부에서 어떤 사람의 미움을 좀 타거나, 어? 누가 계속 부딪히잖아.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을 턴다는 얘기도 나오거든. 근데 내년이 쉽지 않은 해운년이기도 해, 본인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 본인. 응? 힘들었다는 거는 직장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가기는 하지만 내 항상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야. 이걸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 시집 가면 못 할 텐데 막 기타 등등. 어? 이런 생각 왜 웃어 너? 갑자기 응.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엄마가 똑같은 말씀하셨구나. 아니요. 제가 간다니까 응. 시집운이나 보래요. 시집운이 안 들었어요. 그죠? 네. 저는 결혼 생각이었거든요. 시집운이 안 들었어요. 응? 지금 안 들었어요. 응. 혼자 살 팔자는 아닌데. 아 진짜요? 네. 지금 안 들었어요. 응.
그래서 본인은 지금이 아니고 본인 이제 직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마땅히 손재주도 없어. 내가 공부에 대한 이런 꾸준한 이것도 없어. 머리도 없는 것 같아. 끈기도 없는 것 같아. 에이씨발 몰라 이거야. 어? 그럴 때는 취미를 네. 조금 다르게 조금 가져보세요. 네? 글 쓰는 거는 내가 맨날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닥 재능력은 없어. 아. 요즘은 너무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취미야. 그냥 내 소통. 나와의 소통인 거고 나와의 성찰인 거지.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로 좀 여성스러운 거 좀 해봐. 뭐 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꽃꽂이를 좀 배워본다든가. 네? 네. 뭐 이렇게 공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조금 배워본다든가. 예? 그 큰 재주는 없어. 미용실을 할 수 있는 재주. 미용사 기술을 할 수 있는 재주. 이런 거는 없어. 그러면 제가 봐도 없을 네일을 네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주 없어요. 없어요. 어? 눈썹을 할 수 있는 재주 없어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단 하나 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룰 수는 있어요. 응? 예? 그래요? 네. 그거는 조금 해보세요. 내 성격을 좀 바꾸란 얘기야. 내가 워낙 털털하단 말이야. 응? 그거를 조금 바꿔보시란 얘기야. 근데 식물 같은 거를 키울 여건은 안 되는데. 아니 키우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취미로 꽃꽂이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 좀 여성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해보라는 얘기야. 뜨개질 같은 건 안 되나요? 뜨개질 해보세요. 어 그래요? 어 뭐라도 좀 해보셔.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 본인은.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내년에 직장 나오면 안 돼. 다녀야 네. 돼. 아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아 그만둬봤자 할 게 없더라고. 없어요. 그럼 이제 또 한참 놀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취미나 해볼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지금 들어가 있으신데도 급여는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남들은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해하셨죠?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완전히 선모스마야 선모스마. 아 진짜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선모스마라고 선모스마. 보기에는 예? 딱 여자처럼 보이지만 털털하단 얘기야 선모스마란 얘기는. 하긴. 이해됐지? 엄마한테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딸내미 시집 시집 가는 거 보려면 좀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그 말을 해도 좀 그런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잖아. 네. 있어? 있어? 있긴 어? 있어요. 어? 근데 내년은 아니야. 내년에 직장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야. 내년 비껴가셔야 돼 본인한테는. 이해하셨지? 네. 내년 조금 넘어서서. 응? 그리고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 딸 혼자 살 팔자는 아니시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결혼해도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누구 볼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혼자는 절대 안 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년 결혼 B 예, 직장 그만두는 거 B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도 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 이런 거는 잘한단 말이야. 뭐 설명하는 거 안내하는 거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 공방 같은 거를 하더라도 네. 완전히 오밀조밀한 공방 말고 큰 공방. 예를 들자면 음식으로도 네. 공방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들어봤어요. 어? 이해하셨지? 이런 거. 어? 이해하셨지? 네.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은 따도 되겠지. 따두는 건 괜찮겠지. 네? 아, 네. 뭐 제빵을 직장 다니면서 어?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응? 화원이 아니라 플로리스트다. 이렇게 꽃 이렇게 꽃꽂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수강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본인한테는 그거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아니 근데 저는 크게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딱 봐도 크게 하는 거는 네.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거는 하고 넘어가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부업 같은 거를 할 정도로 뭔가는 아니죠?
돈이 내년에 좀 들어올까요? 내년에 그냥 직장 다니라고 한 거 이해 못 하셨나? 아니요, 아니요. 내년에는 결혼을 해도 안 되고. 아, 뭐도 아무것도 안 되는. 어, 하지 말고 내 능력을 좀 키우시는 한 해들을 좀 만들어. 능력을 키우는. 하고 내 후년에 결혼하시는 거는 상관은 없어. 근데 결혼 문서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 그래, 여기는. 아, 그 말 듣긴 했어요. 빨리 하면 이혼한다고. 왜요? 다들 그랬어.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시집 가지 마요. 네. 화가 털털이 되잖아. 감사합니다. 네.